스파타의 텐션 업 흥폭발 노래방 호이 짱이와 함께하는 내 멋대로 내 멋대로 넘버 7. 자, 울적한 기분도 지친 마음도 한 번에 있게 만들어주는 최파타 노래방 내 멋대로 넘버 7. 원래도 핵인싸였지만 요즘은 TV만 틀면 어디서든 나오고 있는 대세호의 김호영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김호영입니다. 해피 먼데이. 오늘 경칩이에요. 어, 그래요? 예. 어, 네. 경칩이 뭔지 알아요? 이제 나, 계절적으로. 예, 뭐. 네. 갑자기 물어보니까 순간 당황했네요. 뭐. 네, 개뚜강했네요. 개구리가 뛰어든 개구리가 네, 네, 겨울잠에서 깨어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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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원래 경칩날 개구리 뛰는 방향이랑 남녀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어, 그래요. 예, 예, 그 뒷말은 예. 제가 처음 듣네. 예, 뒷말은 뭐 푸신 거겠죠. 사람들이 재밌자고. 네네네. 그만큼 예측 그러니까. 자, 그래서 경칩날 우리 호이는 네. 연한 코듀로이. 그렇죠. 약간 코듀로이. 예, 약간 고리땡. 약간 그렇죠. 근데 이제 고리땡이라고 하기에는 네. 너무 또 이게 그런 거는 아니죠. 이게 지금. 그치, 잔 코듀로이야. 그렇죠. 네, 네, 네. 어. 베이지, 연 베이지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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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아, 또 그 기세. 네, 기세는 살짝 자, 또 포인트를 줬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냥 밋밋하면 또 호의가 아니죠. 그럼요. 예, 예,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예. 살짝 아우, 연 핑크 예, 바지. 예, 맞아요. 어머, 거기다 예. 또 화이트로 저걸 아플리케라 그러다? 뭐 그런 거 오늘 했는데 오려 붙이기 같은 걸 했네요. 예예. 예. 자, 그리고 구두. 예. 아, 구두는 예. 그냥 별거 아니에요. 어디 봐봐요. 예. 아니, 또 뭐라고? 예. 그러니까 로퍼. 어, 로퍼. 로퍼예요. 봐봐봐. 로퍼. 아, 로퍼야. 아, 근데 이제 진짜 아, 로퍼예요. 아니, 그렇게 쓰다가 거짓고래 못 면해요. 네?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너무 과하게 쓰시면 아닙니다. 큰일 나요. 아, 선물 받았어요. 예, 예, 선물 예. 받아. 선물, 선물. 아니, 선물 받아도 나중에 그게 다 또 다시 해야지. 아유, 공짜가 뭐, 네. 어딨어. 아, 물론 그렇긴 하죠. 네. 네네. 그럼 머리도 살짝 염색하신 것 같아요? 어, 아니에요. 예. 아니, 밝아서 안 그래도 우리 다현 작가가 밝아졌다 그랬는데 그냥 원래 제 머리인데 요즘에 제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올백을 많이 했다가 약간 좀 내렸더니 예. 그게 조금 더 이렇게 밝게 보이나 봐요. 옛날 H.O.T. 머리 약간 같은 그런 예. 느낌이죠. 오마주? 네, 뭐 H.O.T.와 잭스키스 그 사이 어딘가에서 오마주? 지금 제가 이제 진검다리를 걷고 예. 있는 거죠. 네. 이혜영 씨가 호영님 보려고 보라 켰어요. 오늘은 아이돌 같은 느낌이네요. 감사합니다. 예, 맞죠. 아이돌 같은 느낌이야. 하긴 뭐. 맞는 말이죠. 예, 예. H.O.T.랑 잭스키스 예, 예. 그 그쵸, 제가 곧대니까. 네. 조윤정 씨가 호이님 반가워요. 호이님 덕분에 저 우울증 극복하고 있어요. 나는 나를 칭찬해. 그래, 맞아. 이런 게 굉장히 기분이가 저는 그 인생이 결국은 기분 관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기분 좋은 사람 만나고 맛있는 걸 먹고 기분이 좋아지고 정말 또 뭐 열심히 또 운동을 하고 나서 또 그 기분이 좋고 그럼요? 막 이런 거 있잖아. 우리가 막 복식을 하면 기분이가 나쁘다. 결국은. 맞아, 맞아. 그래,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자꾸 안 해야 해. 맞아. 이게 사실은 되려 좀 적당히 내지는 조금 들차게 먹으면 아우 맛있었다. 아우, 맞아. 아, 좀 아쉽다. 좋다. 약간 가벼운데 개벼운데 몸이. 근데 너무 막 이걸 먹고 죽어보자 그러면 진짜 짜증나. 아우 더부룩해. 아우 막 괜히 그러니까 먹었어 이런 말 하잖아요. 지금의 어떤 뭐를 또 참고 이겨내면 그때 당시는 괴롭지만 나중에 기분이 좋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기분 관리인데 이렇게 저기요. 회원, 예. 오늘은 기분 관리를 위해서 네. 그렇게 이제 목걸이를 두 개씩이나 하고 아, 시계를 지금 저한테 지금 뭐라고 할 계제가 아니 물론 뭐 수입이 저보다 좋으시니까 그렇겠지만 누가 보면 아니, 근데 그렇게 집에 폐물 상자 있는 걸 다 하고 나온 거 같아요. 근데 네. 그렇게 또 사실 약간 진주 진주에다가 그렇게 또 보석이 같이 있으니까 예. 그것도 굉장히 레이어드하고 이쁘네요. 보이니까 알아줘요. 아무도 몰라요. 아, 왜 자꾸 숨겨요 그거를 끄집어내요. 자, 여러분 오늘 기분 좋은 호이와 함께하고 네. 있습니다. 이 은복 씨가 호이 저 피부 어쩔 거임 빛 발사. 그러니까 아니 그 얘기를 해봐요. 뭘요? 그 비결. 비결? 예, 좀 알려줘요.
아니 뭐 우리가 뭐 아는 게 뭐가 있어요. 뭐 그냥 우리 뭐 그냥 세안이다 열심히 하는 거지. 아니에요? 세안 열심히 하고. 세안 열심히 하는 거고 저는 이제 아, 늘 얘기하는 거지만 이제 자외선 차단제를 저 진짜 잘 바르니까. 나도 그거 지금 하나 발랐어요. 바르고? 진짜 잘 바르니까 그거만 해도 일단 기본적으로는 거는 이제 되는 거죠. 예. 그럼요. 뭐 처지고 뭐 이런 거야 사실 누구나 고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는 좀 이제 또 좀 그런 기술을 저기 도움을 받고 뭐 그렇게 생각만큼 도움을 받질 않지만서도 그래도 그래도 삼자, 어쨌든 네. 자 오늘 네 광이 나는 네 얼굴에 빛이 나는 호이 씨 보러 많이 들어오세요. 네네. 자 그럼 오늘 주제 만나볼까요? 네 오늘 주제는요 청취자 이현서님께서 차트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주변 사람들을 보면 연애든 직장 생활이든 쉽게 너무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왜 저에겐 뭐 하나 쉬운 게 없을까요? 주변 사람들은 아주 쉽게 하는 사소한 일을 나만 늘 버벅이는 것 같아서 만들어본 오늘의 차트. 남들은 쉽게 하는데 나한테는 너무 어려운 일. 넘버 7 스파밤. 아 이런 거 있지 이런 거 있지. 맞아. 어떤 때는 아 난 참 뭘 잘해 뭐 이랬지만 어떤 때는 아, 나는 왜 이런 게 어렵지 다른 사람은 다 잘 되는데 다 잘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냥 자괴감에 빠질 때도 있고 있죠. 좀 기죽을 때도 그럼, 있잖아요. 그럼 호영 씨는 이런 거 없을 것 같은데. 아 있어요. 남들은 다 쉽게 잘하는데 나는 잘 못한다.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쉽게 하는 거는 아닌데 그냥 너무 남들이 아직 그 과정을 잘 모르는 데 있으니까 아 요즘에 우리가 SNS만 봐도 몸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심지어 비포 애프터 사진을 너무 명확하게 올려놓잖아요. 아니 그런 거 보면 내가 너무 내가 너무 막 그래 그럴 수 있다 우리도 맞아. 아니 저 사람들 물론 당연히 노력을 당연히 했겠지만 나는 그것조차도 내가 노력을 뭔가 못 따라간다는 게 왠지 느낌이 아니 저들이 막 몇 개월 만에 8주 만에 뭐 몇 달 만에 저렇게 만들어서 막 저런 뭐 바디 프로필 사진도 찍고 막 이러는데 와 저렇게 식단을 하고 막 이러는데 나는 진짜 저거는 못할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은 참 진짜 대단하다 난 못하겠다 막 이런 거 있죠. 그래 그런 거 있네요. 맞아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또 요즘은 뭐 그런데 뭐 너튜브 보고도 이러면 너무 살림을 아주 그냥 야무지게 깨끗하게 깔끔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냉장고 재료 손질 다 해서 저렇게 잘 수납을 하나 뭐 맞아요. 남들은 다 하는 것 같은데 나한테는 어렵고 그리고 은근히 그런 거 식물 키우는 거 아우 그래 나도 며칠 전에 어떤 그 이제 친구 집에 초대돼서 갔는데 와 아니 그 남자분인데 세상에 요즘 남자들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런 것도 고정한 점이지 그리고 되게 바쁜 사람인데도 맞아. 그걸 집에서 화분이 한두 개가 아니라 아니 거의 막 그 아파트 안에다가 막 내가 아는 사람 집에 갔다 왔나? 거의 발디딜 틈이 없던데. 야, 어쩌면 그럴 수가 있지? 정글이야 정글. 심지어 그 사람은 수족관도 키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바지런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지. 맞아요. 그거 다 물주고 다 닦아야 되고 청소해야 되지 먹이도 줘야 되지 시기를 또 알아야 되잖아. 그럼. 얘는 언제 물주고 얘는 언제 물주고.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현서님이 만들어준 남들은 쉽게 하는데 나한테 너무 어려운 일 넘버 치스 빠밤 7입니다.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오늘도 내 점심은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7위 악뮤 라면인 건가. 제가 결혼한 지 벌써 4년이 됐는데 아직도 요리가 너무 서툴러요. 특히 얼마 전에는 남편 생일이라 미역국을 직접 끓여봤는데 제가 먹어도 너무 싱거운 거예요. 왜 저는 꼭 요리만 하면 간이 안 맞고 싱겁거나 짜게 되는 건지. 결국 남편 생일날 미역국 대신 미역국 맛이 나는 라면을 끓였습니다. 맞아 이 라면 있어요. 있어. 그래. 어때요? 호영 씨는 요리 좀 해요? 요리를 사실은 잘 안 하죠. 제가 엄마가 또 이제 어머니랑 계시가. 같이 있으니까 요리에 대해서 특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잘 없었고 기회가 잘 없었고
근데 호영 씨는 기회가 되면 할 거예요. 전 조금 하는 스타일일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는 게 저도 요리 하나도 안 해봤었거든요. 엄마랑 같이 살 때. 근데 또 이렇게 혼자서 하니까 너무 잘하잖아요. 뭐 너무 잘한다는 것보다 그냥 하게 되더라고. 아, 너무 잘하는 거지. 이게 또 하면 되는데 그래도 막 너튜브나 뭐 그런 보면 인별그램 보면 이렇게 뚝딱 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게 최정 씨가 그렇잖아요. 아니, 뚝딱. 그런 사람들은 막 베이킹도 막 뚝딱. 무슨 모두 막 이렇게 뭐 잔치 음식도 뚝딱. 뭐 잡지도 뚝딱. 오, 대단해요. 그렇죠. 256 하나님이 패밀리 레스토랑 가서 주문하는 거예요. 샐러드에 뭐 추가하고 뭐는 빼고 뭐는 바꾸고 하면 이러면 같은 가격에 세 가지 메뉴를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 공부하고 적어가도 잘 모르겠어요. 맞아, 이런 거 주문 잘하는 애도 있고 샐러드 바에 탑 잘 싸는 친구도 것도 있고. 맞아요. 9163님이 유부초밥을 쌌는데 3시간 걸렸거든요. 심지어 맛도 없었어요. 밀키트 최고. 밀키트가 나. 그러니까 밀키트 괜찮아. 아니, 그거 너무 괜찮아. 오히려 재료 낭비도 없고. 맞아요. 예. 심지어는 딱 먹을 만큼만 있잖아요. 우리가 뭐 하나 끓이려면 만약에 된장찌개 끓이려면 뭐 무도 있어야 되고 뭐 두부도 있어야 되고 파도 호박도 있어야 되고 호박도. 근데 그거 조금씩 해놓으면 그렇죠. 오히려 예. 자, 5585님이 생선이나 쭈꾸미 손질이요. 생선 내장 빼는 건 어찌저찌 하겠는데 쭈꾸미에 밀가루 넣고 막 씻는데 느낌이 너무 징그러워서 울었어요. 그렇지. 초보. 그렇지. 나중에는 뭐 이렇게 먹으려고 하면 이렇게 뭐 이런 게 잘 돼요. 그렇잖아. 만약에 엄마가 됐는데 막 이런 거 못 만져봐. 그렇죠. 엄마들은 막 다 하잖아. 그렇죠. 한두 번은 못 할 수 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맞아요. 네. 자, 그럼 7위 악뮤의 라면인 건가 듣겠습니다. 자, 이현서님이 보내준 남들은 쉽게 하는데 나한테 너무 어려운 일 넘버 치스 빠밤 6위입니다. 괜찮은 거니 어떻게 지내는 거야. 나 없다고 또 울고 그러진 않니. 매일 꿈속에 찾아와 제잘대던 너 요즘은 왜 보이질 않는 거니. 제가 대학 다닐 때 네? 조성모 씨랑 비슷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오, 아 살짝 목소리도 괜찮은 거니 어떻게 이랬었어요. 제가 6위 조성모 투 헤븐. 저는 누군가에게 먼저 안부 연락하는 거 이거 정말 어려워해요. 우리 부모님이나 시부모님 그리고 예전에 함께 일했던 직장 상사에게 잘 지내시냐 한번 연락하는 게 왜 이렇게 망설여지고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남들은 가볍게 툭툭 연락 잘하던데 저는 문자 한번 하려고 해도 수십 번 글자를 지웠다가 썼다가 반복한다니까요. 그래. 그럴 수 있어요. 예, 맞아. 그럴 않아? 수 있어. 또 저처럼 너무 그런 게 쉬운 사람이 있는 반면에 너무 어려운 사람이 있죠. 맞아요. 맞아. 잘 집어주셨네요. 안정래 씨가 다들 사회생활 할 때 아부를 잘하는데 저는 정말 힘들어요. 사회생활에서 어느 정도 필요한데 아 쉽지 않네요. 그런데 이게 살짝 이제 너무 아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좀 리액션을 좀 그렇지, 해줘야죠. 맞았어. 예. 예를 들어서 뭐 줬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뭐 이런 게 아부라고 치면 또 그건 아니야. 그렇죠. 추임새와 장단을 맞춰주는 거지. 그렇다고 가만히 있다고 또 진실된 건 아니야. 아니고.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경계를 좀 이렇게 익히셔야 돼요. 그렇죠. 물론 우리 아부가 누구나 쉽진 않아요. 아, 그럼. 그리고 우리도 마음에 안 나오는 건 진짜 안 나오지. 그렇죠. 그렇지만 어떤 뭐 배려나 예의는 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입 꾹 다물고 알아주었지 이러면 또 그건 아니야. 힘들죠. 그리고 너무 또 자기는 객관적이라는 사람이라는 걸 내세워서 너무 또 그렇게 막 또 인실짓고 막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조금 힘들죠. 그게. 그래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들어요. 맞아요. 힘들어. 김현수 씨가 남이 하는 부탁에 거절을 못하겠어요. 아내는 거절할 건 딱 거절하는데 저는 우물쭈물하게 돼요. 맞아. 이것도 남들은 다 거절도 맞아, 잘한다는데 나만 못하는 것 같고 낑낑대고. 맞죠. 근데 이런 거는
어느 정도 경험을 좀 하다 해서 보면, 맞아요. 많이 힘들고 아프고 당해보고 그렇지. 이러면 뛰어보고 해야 이제 생각을 좀 하면서 조금 방어를 치게 되죠. 그렇죠, 그렇죠. 네. 괜히 선뜻 그 앞에서 거절을 못해서 나중에 낑낑대다가 못하겠어 이러면 진짜 사람이 더 우습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조금 노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솔솔 천사님이 제가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가지 못하거든요. 저랑 얘기를 하면 꼭 정적이 생겨요. 대화의 기술이 부족한 걸까요? 호이님한테 1%만 비법을 전수받고 싶어요. 그치, 이게 참 쉽지가 않죠. 쉽지 맞아. 않은 건데. 맞습니다. 네. 그래, 호이는 그래도 좀 이어가는 스타일이죠. 잘하는 편이지. 그럼요. 아유. 그렇게 특출나니까 연예인 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홈쇼핑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끌어올리는 거야. 그럼요. 자, 이현서님이 보내준 남들은 쉽게 하는데 나한테 너무 어려운 일 넘버 치스 빠밤 5위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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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 너무 아름다운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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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 더 보여줘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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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 너무 아름다운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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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 5위 샤이니 뷰. 저도 드디어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가게 돼서 직접 예약하려고 봤는데 어머머머머 저는 왜 비행기 티켓 숙소 하나 예약하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특히 뷰가 예쁜 숙소는 이미 전부 예약이 끝나서 한 번도 제대로 성공한 적이 없네요. 제가 손이 느린 걸까요? 힘들어요 이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예. 거기에 특출난 분들이 계세요. 맞아. 티켓팅 뭐 이런 거. 맞아요. 뭐 예. 유명 가수들 콘서트는 못해. 잘 찾죠. 잘 찾고 진짜 뭐 심지어 뭐 평수별로 가격대별로 위치가 어디가 좋고 장단점을 싹싹 뽑아가지고 브리핑하듯이 딱 그런 이제 단카방에다가 쫙 넘기는 사람들 보면은 진짜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 조금 나 너무 덜 떨어졌나 막 이런 아니, 그런 거보다 너무 자괴감이 들어. 약간 너무 아니 근데 그때는 그게 자괴감이 든다기보다도 야, 저 사람 너무 대단하다. 저 사람에 대한 어떤 대단함이 느껴질 때가 있지. 그리고 나는 혼자 만약에 저 사람과 같이 가는 게 아니고 혼자 가라 그러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 드는 거지. 난 그 사람한테는 주차장 입구도 못 찾아. 너무 그러니까 너무 좀 조금 좀 아주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그러니까, 있는 거지. 맞아. 부족. 좋은 단어가 있었는데. 그래. 거기까지 떨어지다니. 아, 그래. 부족. 많이 부족해. 부족한 게 있잖아. 많이 부족해. 그래요. 예. 자, 설정은 씨가 키오스크로 주문한 거예요. 그래. 와, 저 기계치인데 화면 보니까 어지럽더라고요. 뒤에 사람 있으면 먼저 하라고 하고 나중에 해요. 이거 먼저 하라고 하는 거 먼저 맞아, 알아. 맞아. 근데 이걸 이제 그래 천천히 그래 자 여유를 갖고 그래 할 수 있어 하면 꼭 어디가 걸려갖고 맞아. 아우 그냥 하다가 아 먼저 하세요라든지 그러니까. 뒤에 사람이 도와주고 아 진짜 나이가 나와요. 아 해야 돼 뭐 맞아 해버릇 해야 돼 어쩔 해야 수 없어. 오선숙 씨가 물건 버리는 걸 잘 못해요. 언젠가는 쓰겠지 하고 놔두는데 점점 짐이 많아지는 느낌이에요. 조만간 청소 업체 불러서 책이랑 옷, 신발 다 정리 정돈 해야겠어요. 남들은 다 어떻게 싹싹 버리면서 살까요? 그래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이제 뭐 얼마나 비싼데 살고 있어요, 다들. 그 그쵸. 평수로 치면. 그렇지. 그러면 그 한 평당 얼마인데 뭐 전세를 살든 뭘 하든 그 가치가 있는 거잖아. 그쵸. 근데 거기를 막 다섯 평씩 안 쓰는 쓰레기가 차지를 하고 있어 봐. 맞아. 방 하나 안 쓰면 그만 창고로 쓰고 얼마나 아까워. 그럼. 쾌적하게 누려야지. 근데 그게 참 버리고 정리하는 게 버리는 게 진짜 어려워. 안 돼요. 특히 옷. 책 왜 이렇게 못 버려. 말해 뭐해. 김나은 씨가 저는 머리 손질을 진짜 못해요. 다들 예쁘게 드라이하고 고데기 잘 말하던데 저는 앞머리도 어렵더라고요. 어떤 사람 그냥 뒤까지 그냥 다 롤로 말아가지고 그냥 풍성하게 하잖아요. 진짜 세상에. 반면 어떤 사람은 이 앞머리 때문에 미장원 가고 그러더라고. 맞아. 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전체 그 드라이 하러 가느라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앞머리 하나 때문에 가는 네. 거야. 어떤 사람은 또 메이크업을 못해서 그렇지. 이 눈만 안 지우고 자. 어머. 난 진짜 봤어. 진짜. 그래요. 남들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나한테 너무 어려워요. 자, 5위 곡입니다. 샤이니의 뷰 듣고 4부로 돌아올게요.
화져 문화 속에 지켜주네 태양보다 진정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문화 속에 지켜주네 상큼한 그 목소리여 최화정의 파워 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자, 최화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됐고요. 월요일에 비타민 우리 호의 김호영 씨와 내 멋대로 넘버친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 열려있습니다. 열려있습니다. 자, 5384님이 저는 반말하는 게 힘들어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쉽게 반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심지어 후배들이 말 편하게 하라고 해도 이상하게 반말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호이는 말 쉽게 잘 놓는 스타일인가요? 저는 뭐 또래 잘 친구들. 놓죠. 어, 네, 그럼 좀 더 친해지는 느낌이고. 잘 놓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예를 들면 제 후배들한테 물어봐요. 혹시 말을 잘 못 놓는 스타일이니? 제가 물어봐요. 그러면 누구는 그렇다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럼 저 왜 내가 이 질문을 왜 하냐면 하면서 나는 나한테 말을 편하게 놔도 되거든. 그래서 그냥 하는 얘기야. 근데 이제 말을 잘 못 놓겠다 하는 사람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조금 이렇게 반 존대도 잘하는 스타일이고 좀 친해지면서 말을 조금 이렇게 슬슬 잘 놓는 스타일이죠. 그 사실 이런 것도 박자감인데 그렇죠. 물론 너무 쉽게 반말하는 것도 어린 사람 입장에서도 기분 나쁘지만 맞아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선배님이고 너무 존경하고 그런데 계속 말을 안 놓으시면 거리감을 두는 거잖아요. 있어요. 더 이상 가깝게 나한테 다가오지 말아라는 맞아요. 사인 같으니까 그런 느낌도 있어요. 또 가깝게 가지 못하고 맞아 예. 어느 정도 거리만 이렇게 생기게 되죠 이게 맞아요 근데 또 그래도 쉽게 놓는 것보다는 낫지 않아요 맞아요 약간 이렇게 어려워하는 게 사실 더 나아요 더 나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좀 덜 친해지죠 또 그렇죠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맞죠 너무 막 선배님 식사하셨습니까? 예. 물 드시겠습니까? 네. 저 앉으시겠습니까? 그러면 힘들죠. 그러면 너무 좀 거리감 그렇죠. 느껴지지.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화정 DJ가 박자감 얘기했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이게 어쨌든 전체적으로 낄끼 빠빠해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저 사람의 어떤 감도를 보고서 말을 놓던지 든지 해야지 저 사람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친근함을 표시하겠다고 그치. 말을 놓는 순간 확 이상하지. 너무 힘들어지죠.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가 처음 보는 사람들 뭐 이렇게 식당에서나 뭐나 반말 놓는 거 참 싫어요. 맞아요. 자, 오하나 사원님이 식당 가서 남들은 반찬 더 달라고 잘하는데 저는 그 말을 못해서 입맛에 안 맞는 남은 반찬이랑 밥 먹어요. 이게 근데 쉬운 건 또 아니야. 우리도 은근히. 막 잘할 것 같지만 은근히 식당 바쁘거나 뭐 아니면 너무 한산해서 나한테만 그게 쏟아지면 또 말을 은근히 말 못하게 되죠. 목소리가 또 튀어가지고 저기요 여기 오징어 젓갈 좀 더 주시겠어요? 자 이현서님이 보내준 남들은 쉽게 하는데 나한테 너무 어려운 일 넘버치스 빠밤 사이곡입니다. 길을 걸었지 누군가 옆에 있다고 느꼈을 때 나는 알아버렸네 이미 그대 떠난 후라는 걸 나는 혼자 걷고 있던 거지 갑자기 바람이 차가워지네 4위 산울림 회상 요즘 친구랑 등산을 시작해서 산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어머머 사람들이 전부 전생에 청솔 모였나 산을 너무 잘 타는 거예요 저는 등산 초보 주제에 가방에 김밥 오이 따뜻한 물 식혜까지 온갖 걸 바리바리 싸들고 가는 바람에 가뜩이나 힘든 산에서 헉헉대고 중턱만 갔는데도 현기증이 나서 도중에 내려왔잖아요 미쳐 아니 근데 이 산이야 뭐 이제 자주 가면 잘 타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뭐 어떻게 뭐 처음부터 잘 타
아, 산 타는 거 좋아요? 산에 잘 가요? 산에 사실은 잘 안 가요. 어, 근데 이제 생겼어. 근데 남이 가자고 할 때 그거를 막 그렇게 또 막 영 또 아닌 건 아니에요. 근데 은근히 제가 또 그런 약간 저 제가 보기보다 체력이 좀 좋은 스타일이어가지고 약간 좀 거침없이 가긴 가죠. 아, 따라는 가는구나. 그럼요, 그럼요. 예. 심지어 뭐 등산화도 안 신고 그냥 그냥 일반 운동 하시고 쭉쭉 잘 가요. 근데 이제 그게 좀 이제 제가 스스로 우리 등산 가자 그런 말은 절대 안 하죠. 근데 그 산이라는 게 별로 뭐 어려운 것 같지가 같은데. 않아. 아, 아유, 힘들어 힘들어. 그럼요. 빨리 내려가서. 웬일입니까? 젖 먹고 싶고. 그렇지. 도토리묵 먹고 싶고 이런데. 암만. 아. 그리고 우리가 올라가다가 보면 나보다도 굉장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막 너무 막 막 잘 걸으면 약간 어머 나 너무 맞아. 좀 너무 뒤처진다 이런 그치, 생각하죠. 그치. 아, 그런 사람들 보면 부럽죠. 그쵸? 그럼요. 짐 잔뜩 들고 막 올라가잖아. 세상에 이런 일이 막 나오신 분 계세요. 막 와. 그런 분들은 하체 근육이 얼마나 좋을까? 아니 그 우리가 또 친한 송은이 씨도 그렇게 등산을 잘 가고 심지어는 등산 가서도 그렇게 또 막 하룻밤 자고 오고 막 이래요. 텐트 치고. 맞아. 김숙이 씨도 등산 좋아하고. 아이고, 대단하죠. 대단해요. 박지영 씨가 저는 포토존에서 사진 찍는 걸 못하겠어요. 마음은 포즈를 멋지게 잡고 인생샷 찍고 싶은데 사진 찍으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저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고 그 시선들이 부담스러워서 사람들 없는 곳에서만 사진을 찍어서 몇 년째 부위만 하네요. 이거 좀 쑥스럽지. 사진 포토존은 막 또 기다리잖아. 그렇죠. 다 줄 서 있고 다 나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있고 그런 거지. 근데 이거 그냥 즐기면 되는데 맞아 그쵸? 맞아 그게 잘 안 되죠 이게. 그것도 뭐 신경도 안 쓰잖아요. 뭐 은근히, 앞에 사람 그럼요. 어떻게 뭐 그리고 그리고 거기에 그 포토존 자체가 사진을 찍으라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들도 다들 쑥스럽지만 뭔가 맞아요. 하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만 의식을 하지 마세요. 맞아. 얼른 뭐 나 찍고 나오면 되는 건데. 그렇지. 근데 이런 게 있긴 있어. 저도 옛날에 로마를 갔을 때 그 진실의 입 있잖아요. 거기에 손 넣고 막 이런 걸 한단 말이야. 그럼 친구들이랑 같이 갔는데 제가 로마를 가기 전에는 누군가들이 막 그렇게 막 익살구 좀 표정 있는 거 보면 나도 저런 걸 해야 되겠다. 갔는데 웬일이야. 줄이 너무 긴 거야. 그치. 저기 앞에서 표정을 뭔가를 짓는다. 그러니까 가만히 서서 이런 게 아니라 뭔가를 액션을 취한다는 것이 근데 그나마 거기선 좀 됐던 건 다들 외국인이라서 그나마 그게 조금 용기가 납디다. 예. 세상에. 어떻게 어떤 표정 줬어요? 아니 괜히 맞지 뭐 손이 막 아픈 것처럼 막 이런 걸 이제 막 놀라고 막 이런 거를. 줄 엄청 길죠? 엄청 길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또 길게 찍으면 예의 안 예의가 된다. 아니지. 후딱 찍고 그러면 빨리빨리 해야지. 이 이사님이 저는 뜨거운 거 잘 먹는 분이 부럽네요. 뜨거운 국밥이라도 먹으러 가면은 다른 분들은 꿀떡꿀떡 잘 먹는데 저 혼자 뜨거워서 식히고 그러다가 입에 데이고 제일 늦게 먹는데도 난리를 치네요. 그렇구나. 그렇지. 맞아요. 너무 뜨거운 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뜨거운 거 잘 먹잖아요. 그렇죠. 맞아. 근데 그게 또 안 좋대요. 너무나 목에. 뭐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치. 근데 또 유난히 뜨거운 거 갖고 쩔쩔 매시는 분이 있죠. 앞접시에 덜어서 그것도 그것마저 식혀서 불어서 아주 난리. 그렇지. 자, 이현서님이 보내준 남들은 쉽게 하는데 나한테 너무 어려운 일 넘버 치즈 빠밤 3위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잊은 듯 눈 감아도 난 너를 아닌 듯 돌아서도 난 너를 난 너를 3위 스위스어로우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주변에 보면 천성이 스윗한 사람들이 있어요. 목소리부터 우아하고 나긋나긋하고 살짝 러블리하고 애교 있는 사람들. 최하영 씨 얘기하는 건가?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근데 이건 타고나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따라해봤는데 괜히 역효과만 난다니까요. 아니 뭐 최하영이야 이럴 필요는 없지만. 아, 그렇죠. 그래도 좀 이렇게 하여튼 뭐 소리 안 지르고 좀 그러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보통 이제 이런 사람들이 조금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리액션이 좀 필요하죠. 맞아요. 누군가 뭘 한 거예요. 오 그랬어. 어머 호영이 소금빵.
뭐 막 그렇지. 소금빵을 사도 뭐 누나 소금빵 사서 아까 봤어. 그렇지 그런 거예요. 잘 먹을게 이러면 너무 건조하지요. 드라이하지 드라이하죠. 네. 그거 딱 또 어렵게 이렇게 사온 건데 리액션 해줘야지. 그렇죠. 어머 세상은 빵과 소금이다. 먹고 싶네 먹고 싶네. 자 7842님이 저는 말할 때 인상 쓰면서 이야기를 해서 다들 화났냐고 하는데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화정언니가 부러워요. 어떻게 해야 인상 안 쓰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얘기가 많아야죠. 우리도 화가 난 얘기를 웃으면서 누가 해. 아유 그럼요. 그러니까 그거 포커페이스라는 거고 좀 주제가 좋아야지. 그렇죠. 맛있겠다. 어머 너무 좋아 보인다 이랬지. 야 진짜 그 진짜 맛없다. 걔는 왜 그러냐 이런 거 주제가 많으면 그렇죠. 인상을 쓰니까. 그리고 약간의 그 톤도 서울 살짝 올려 올려줘야 돼요. 이게 뭐 아우 그래 그래 고맙다 그래 고마워랑 그래 너무 고맙지. 맞아 호영이도 톤이 아유 그럼 호영이도 끌어올렸네. 그럼 올려. 스위스로 보고 싶네요. 네. 스위스로의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해도 난 너를 아무리 생각해. 자 이한서님이 보내준 남들은 쉽게 하는데 나한테 너무 어려운 일 넘버 치스 빠밤 2위입니다. 서로 믿고 있던 너 2위 솔리드 천생연분. 소개팅하는 것도 너무 힘들지만 소개팅을 주선하는 것도 너무 힘든 것 같아요. 특히 30대 중반이 넘어가면 서로가 원하는 조건이 딱 정확하고 아무나 만나려 하지도 않고 그래서 주선자 머리에 지진이 납니다. 저도 예전에 주선하려고 하다가 중간에서 너무 곤란한 적이 많았어서 이제는 주선은 포기했어요. 아우 이거 힘들어 힘들어. 너무 힘들죠. 이거 뭐 할라 해요. 예. 이거 뭐 딱히 좋은 얘기도 못 들어 또. 그럴 수 있어. 예. 근데 제가 또 그런 걸 또 그렇게 잘했잖수. 약간 그런 걸 잘했어. 참 또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그런 걸 참 잘했어. 아, 잘 맞아요. 딱딱 그러면. 그래가지고 매칭이 잘 된 경우도 이제 많긴 많아요. 물론 뭐 그들이 뭐 꼭 결혼까지 갔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때 잘 맞는 경우가 좀 꽤 있었고, 예, 그랬죠. 우리 밖에 작가분들도 좀 해주세요. 유현수 작가님 없어요? 그거는 서로 우리가 이제 그 서로의 관계를 위해서 그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한번 봐봐요. 유현수 작가한테 어울리는 없어요? 아니 없진 않겠죠. 없진 않겠죠. 연출가라든지. 뭐. 그러니까 그건 이제 제가 이제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 되겠죠. 이제 원하는 조건이 뭐며 이제 외모부터 성격과 뭐 또 이런 것도 가족 관계 뭐 이런 것들. 아이고 꼭 저래. 지금 바깥에서 유현수 작가님이 괜찮다고? 자기 괜찮다고. 괜찮다고 꼭 저런 사람들이 급한 걸 모르고 괜찮다 그러고 그렇죠. 막. 네. 그리고 또 약속 잡히면 나간다. 그럼요. 안 나오진 않겠지. 그렇지. 그럼. 자 이현서님이 보내준 남들은 쉽게 하는데 나한테 너무 어려운 일 넘버 치스 빠밤 120입니다. 자신에게 실망하지만 모든 걸 잘할 순 없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돼. 인생은 지금이야. Everybody! 아모르 파티. 1위 김연자 아모르 파티. 제가 예전부터 여러 사람 모이는 장소에만 가면 잘 어울리지를 못하고 기빨리는 기분이 들어서 움츠러들었는데요. 호영 씨를 보면서 저도 용기를 내보려고요. 다른 사람들은 쉽게 하는 것 같은 일 저도 올해는 한번 해보렵니다. 와 결론이 너무 멋지네요. 그러네. 그래요. 해보는 거예요. Just do it. 맞아요. 야 자신에게 실망하지 마. 모든 걸 잘할 순 없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돼. 인생은 지금이야. 아우 가사가 주옥 같네요. 아주 그러네. 아모르 파티가 이 가사가 너무, 너무 좋아요. 예. 인생은 지금이야. 끌어 올려.
이거네. 네. 김고은 씨가 전 누가 저에게 무례하게 말해도 받아치지를 못해요. 놀라고 당황해서 얼음이 돼버립니다. 호인님, 화정언니, 이럴 때 여유있게 웃으며 일침 날리며 받아치는 방법 알려주세요. 뭐 방법보다도 하여튼 무례한 걸 계속 가만히 있으면 그건 그렇죠. 안 되죠. 안 되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지 하여튼 찝어야지. 그럼. 물론 우리도 눈 뜨고 당할 때도 많아요. 말이 너무, 안 나오잖아. 놀라서. 너무 황당해서. 근데 이제 그걸 계속 반복하면 안 되지.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대비가 된 거다. 그렇지. 아니 그때 이렇게 말해야지. 라든지. 왜 우리가 막 그때 말 못하고 집에 와서 분한 거 있잖아요. 맞지, 맞죠, 맞죠. 많죠. 그런 걸 다음에는 좀 그렇죠. 챙겨야지. 해야죠. 그렇죠. 계속 무례하게 있어서 가만 냅두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럴 때 뭐 진짜 뭐 제가 우스워 보이세요? 라든지라도 정말 그렇게라도 나중에는 어머 제가 둘리처럼 보이세요? 자꾸 호의를 베풀었더니 정말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들. 아니면 딱히 할 말이 없네. 하여튼 그래도 어머 누나도 잘 그런 못 받아쳐서 그래. 아유 광고라 듣자고. 자 오늘 주제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생각할 것도 많았고요. 자 우리 이현선님께는 백화점 상품권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이 이제 경칩인데 네. 자, 새롭게 출발하는 의미에서 그렇죠. 자 1위고 김현재 씨 아모르파티 들으면서 우리 호영 씨랑은 인사할게요. 네. 자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요. 끌어 올려 해피 먼데이 해피 먼데이 에러, 에러, 에러.